건강을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5탄 네. 복스 기타 앰프 AC-15C1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출시된 AC-15는 오랜 세월 동안 전세계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새로 발표된 AC-15C1 커스텀 시리즈는 60여 년 동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풀 진공관 앰프의 결정체라고 하네요. 복스의 AC-30 콤보 앰프는 미국 음악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일련의 음악적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앰프입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란 1960년대에 비틀즈를 필두로 영국의 락앤롤 밴드들이 대거 미국에 진출해 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건을 말하는데 비틀즈의 메인 앰프가 바로 복스의 AC-30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AC-30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커스텀 시리즈는 최신 기술과 결합하여 지금까지 출시된 복스의 제품들 중 최고의 성능과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우선 AC-15C1의 컨트롤 패널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C-15C1의 탑 패널을 보고 계시는데요. 노멀과 탑 부스트 두 채널을 제공합니다. 각 채널은 독립된 볼륨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며 탑 부스트 채널은 매우 섬세한 트래블과 베이스 EQ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섹션에는 톤컷과 볼륨 컨트롤 노브가 있으며 노멀과 탑부스트 두 채널 모두에 적용됩니다. 톤컷 컨트롤은 프리브가 아닌 파워브에 적용되는 노브이며 프리브에서 만들어진 사운드 이후에 추가적인 톤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복스 클래식 트레몰로는 스피드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노브가 있어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유명한 스프링 리버브가 내장되어 있어 사운드에 공간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별매인 VFS2 풋스위치를 사용하여 리버브와 트레몰로를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AC-15C1의 후면에는 외부 캐비닛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익스터널 단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8옴과 16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모델과 텔레캐스터 모델을 사용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AC-15C1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탑 부스트 채널을 사용하여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 트레몰로 사운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며 크랭크업 된 후에 클린 사운드와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이 계속될수록 이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희가 이제 옥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제가 옥스를 만났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사운드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성향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저층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앰프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옥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필수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운드를,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쉽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일단은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사실 가장 후발주자로 만들어진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앰프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댓글들도 보면 되게 뜨겁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의견도 서로 많이 주고 받으시고 각자 정보 교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해소감을 느끼는 이제 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그 늘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 저희가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풀 크랭크업 그 사운드를 이제 녹음하고 싶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좋은 세상에 이제 유니버시 오디오에서 옥서라는 제품을 이제 OX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저희도 너무 기쁘고, 물론 옥서의 성향을 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군 중에 가장 이제 좀 이제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이제 앰프의 성향을 잘 드러내주고 잘 반영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또 만으로도 이제 앰프의 이제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확실히 복수의 색깔이 있습니다. 복수의 색깔이 있는데, 그 이제 물론 오늘은 어느 정도의 이제 크랭크업이 좀 어느 정도 간 영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런지한 감도 있긴 하지만, 그 복수의 특유의 하이가 있어요. 네, 그, 맞아요. 그 깽깽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복수 클린턴 보고 약간 깡통 차는 소리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예전 음악들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음악들의 이제 사운드들이 그 확실히 그 예전 영상의 뭐 문제인지 녹음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뭐 그런 그 특유의 그 하이적인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대의 사운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복수는 지금도 좀 잘 유지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또 이 팬더류의 기타랑 물리니까 그 특유의 그 하이의 공격적인 성향과 그 깽깽거림이 좀 더 부각됐던 앰프 오늘 라이브러리 특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웬만한 메이저 앰프 브랜드들은 한 번씩은 다 다뤄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메사부기, 오렌지, 팬더, 그렇죠. 그리고 레이니.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복수까지. 저희가 이제 마샬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다뤄볼 거예요. 마샬 당연히 해야 되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깁슨의 레스폴과 SG를 사용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